안녕하십니까. 알스 배실장입니다. 아, 지금 여기가 잠깐 장소가 바뀌었죠. 업무차 저희가 강화도의 한 숙소에 좀 와가지고 잠시 다른 장소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운 좋게 발렌타인 21년산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건 제 돈 주고 절대로 사 먹지 못합니다. 선물 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걸 선물 받아서 주변에 좋은 지인들과 함께 마시려고 하는데요. 이 좋은 술을 얻어놓고도 뭔가 영상을 하나라도 남기지 못한다면 조금은 억울해서, 그래서 제가 술에 가격이 있는 분을 초대를 해서 발렌타인 21년과 발렌타인의 최하 등급 발렌타인 파이니스트를 구해와서 술이 일가견이 있는 그분께 블라인드 테스트로 드셔보게 한 다음에요. 정말로 좋은 술을 구분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항상 제 지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술 취하면 모른다.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어차피 모릅니다. 그래서 술 전문가를 일단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그분입니다. 김 실장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 실장님은 학업과는 다음 쌓을 것 같은 면모시지만 일본에서 양조학과로 유학을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마실 때는 첫인성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위스키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발렌타인 21년산이 가장 좋은 등급은 아니죠. 아, 맞죠. 예. 뭐 30년산도 있고, 뭐 더 좋은 마스터 등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도 싸지 않은 양주니까. 이거와 이 파리니스트 아시죠? 최하 등급? 네. 고등학생들이 먹는 거. 이걸 한 잔씩 드릴 테니까 뭐가 더 좋은지 한번 골라봐 주시면. 네. 그리고 평소 술에 대한 지원도 저랑 좀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좀 취하면 그렇죠. 네, 뭐 전문가도 사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첫 잔 마시고 나면 네, 맞습니다. 우리 김 실장님은 뭐 어디 뜨내기 빙다리 핫바지가 아닙니다. 인증된 졸업장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없어서. 아, 졸업장은 나중에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 또 제대로 준비해야죠. 아, 이런 거 많이 안 드셨나 봅니다. 아니, 뭐 종업원이 따주지 내가 따나. 아, 맞습니다. 제가 따드려야 되는데. 아, 예. 자, 그러면 이걸 따서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안 나네요. 네, 자, 그다음 이거 파이니스트 편의점에서 만 원도 안 되는 술. 아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 맞은편에 황 부장님이 와 계셔가지고 황 부장님이 요거 따면 얻었다고 그냥 따라 가십니다. 예예. 아, 그러겠습니다. 오케이. 아네네. 자, 그러면 두 개를 땄으니까 네 잠시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금 이거는 보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황 부장님만이 어떤 게 21년산이고 어떤 게 발렌타인 최하 등급 파이니스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황 부장님이 골라주시죠. 오른쪽 왼쪽.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눈 뜨셔도 됩니다. 아, 됐나요? 네, 둘 중에 드셔보시고 뭐가 더 고급진 맛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맛만 보면 되네. 아, 뭐 색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예, 편하신데 뭐 하시지 말입니다. 너무 그냥 안 마셔도 알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뭐가 21년산 같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색상하고 네, 향하고 네, 밀도. 아, 그게 다 느껴집니까?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저 같은 똥눈도 알아볼 정도인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한번 뭐 드셔보시죠. 괜히 얘기했나? 아, 물로, 예, 입을 헹구셔야 됩니다. 예. 맞는 것 같은데요? 21 파이니스트. 정답입니다.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나 보네요. 네. 이게 뭔가 좀 더 진한 맛입니까? 뭐 그래요. 이쪽이 조금 더 향도 복잡하고. 네네. 색상도 진하기가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뭐가 더 진한 겁니까? 이게 더 진한 겁니까? 네. 아, 이게 사실 주저장에 가서 네, 이 조금 견학이라도 한번 해보면은 네네, 극명하게 보이거든요. 아, 나중에 혹시 그런 거 좀 첨부 좀 한번 하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전문가라서 쉽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문가 말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영업사원 한 분을 초대를 해서 다시 실험을 하도록 하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컬러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분께는 컬러를 보여드리지 않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만만으로 구분을 한번 하게 해보죠. 아, 그러면 우리가 모두 아는 그분, 저기 뒤에서 찍고 계시는 황 부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잠깐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솜사탕 소주 이후로 저의 또 실험 대상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아, 예. 좀 자주 좀 나와주시죠.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아, 예. 자, 그래도 하실 건 하셔야죠. 네. 일단은 저쪽으로 돌아봐 주시고요. 자, 김 실장님 어느 쪽을 21년산을 따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 돼! 이번엔 높이는 좀 맞췄습니다. 색깔 볼까요? 근데 제 눈에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 자, 제가 눈을 감게 되겠습니다. 일단 네, 냄새를 맡아보시죠. 향에서 차이가 많이 느껴지네. 아, 그렇습니까? 많이는 아닌데 좀... 네. 뭐가 더 좋은 술 같습니까? 일단 얘가... 아, 그럼 이제 맛을 보시죠. 자, 물로 입을 헹구시겠습니까? 안 되라도 준비할 걸 그랬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얘가 확실히 풍미가 좀 깊고, 네. 맛도 약간 좀 풍성한 느낌이 난다고 할까? 아. 얘가 21년생 만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아, 사실 우리가 참이슬 처음처럼 같은 거는 두 개 뭐가 더 좋은 술이 아니고 그냥 같은 등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이 위스키 쪽에서는 비싼 게 좋은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전문가님? 김 실장님? 어, 네. 아, 알겠습니다. 본인도 테스트 해보셔야죠. 저요? 정말 또 입맛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 수 있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따라보겠습니다. 네, 안 보고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눈을 뜨지 마시고 네. 몸만 돌려주세요. 근데 확실한 건 두 번째 따른 게 21년산입니다. 왜냐면 소리가 달라요. 아, 뭐 소문 있나요? 안 봅니다, 안 봅니다. 네. 향을 맡을게요. 네. 아, 이게 21년이네. What? 아, 맞죠?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21년입니다. No! 맞아요? 땡! 아니야? 좋은 술을 먹어봤어야지 알지! 아니야? 이게 21년이야? 네. 역시 여러분, 오늘의 결론. 저는 확실히 알스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 차이가 몇 배가 날 텐데요. 어, 이 향이 그럴 수가 없는데? 아니, 향은 이게 더 좋았는데요? 아닌데? 그냥 똥형 아니세요? 어, 완전 똥형인데? 향이 지금 완전 풍부하 이게 얘가. 전국에 계신 모든 양주 사업자 및 바를 운영하시는 분들, 제가 손님으로 온다면 싸구려 술을 비싼 술로 내어주셔도 저는 모릅니다. 자, 제가 이전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은 빨리 마무리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김 실장님과 황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Cheers. 이게 21년인가요? 아, 그럼요. 본인이 드시죠. 아, 전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넌 필요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고마워요. 땡큐.